시간이 엄청 빨리 간다, 그쵸? 오늘 체크아웃 많아서 고생하겠어요. 이런 애틋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 정도는 감내해야죠.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어요. 내 걱정은 하지 말아요. 잘하고 있을게. 그럼요. 우리 든든한 차수연님. 얼른 가야겠다. 차 놓치겠어. 갈게요. 갈게요. 네. 조심해서 가요. 왜요? 진짜 갈게요. 통화해요. 창문 올려요. 감기 걸려. 네, 갈게요. 조심해요. 간다. 빨리 가. 안녕. 연락 한 통이 없네, 부회장님. 누구세요? 부회장님! 여기 제 단골집인데 거기까지 갔다 오신 거예요? 그럼. 내가 직접 구워온 거야, 이거. 이모, 포장이요. 아 참, 그 껍데기 집 사장님께서 김비서랑 같이 갔던 걸 기억하시더라고. 김비서가 좋아하는 거라고 곤충까지 서비스로 주셨어. 곤충이요? 응. 어! 번데기다! 제 집 피부에 곤충이. 내 여자친구 취향은 참 독특하네. 감사해요. 김비서가 좋아하는 거 사다 줘서? 이렇게 와주셔서요. 보고 싶었거든요. 소아야! 이소연 언니 들어와서 문 열어! 언니들? 이참에 인사드려야겠어. 빠른 관계 진전은 나도 바란다. 지금은 안 돼요. 일단 더 따라가요. 왜? 아니 김비서 나도 인사를... 아니 김비서 언니들에게 인사를... 지금 나보고 여길 들어가라는 건가? 아니 김비서! 나 유명그룹 부회장 이영준이야. 지금 내 남자친구거든요. 가만히 계세요. 아 김비서! 아니... 조금만 조용히 계세요. 오, 아유 맛있다. 짠, 미소도 짠. 아 왜? 한 잔 더 하자니까 왜 벌써 가래? 아 딱 한 캔만 더. 자 다음에. 아야. 아 가자. 아야. 가운데
아유, 아우. 부회장님. 김비서, 대체 나에 대해 어떻게 브리핑을 한 거지? 그게 그런 게 아니라요. 그동안 내가 보여준 블록버스터급 스케일에 관한 얘기는 안 하고 라면 먹고 간 얘기만 한 건가? 그리고 내가 이기적이라니. 내가 그런 놈이었으면 김비서가 좋아하는 돼지 피부에 곤충까지 사왔겠어? 죄송해요. 화나시는 마음 이해해요. 그만하지. 이러다 또 싸우게 되면 어떡해. 기껏 화해했는데. 그리고 너무 예뻐서 더는 화를 낼 수가 없군. 나는 1300년 전 사람인데 어쩌다 너를 만나게 됐을까? 1300년을 건너서야 볼 수 있는 인연도 있는 겁니다. 별빛은 아주 오랜 시간을 지나와야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다는 거 알아? 오리온 대성호는 지구에서 1300광년이 떨어져 있어요. 1300년을 건너와야 눈앞에 두고 볼 수 있는 인연인 거죠. 그래? 그거 지금 어디 있어? 겨울철 별자리라 지금은 안 보일 겁니다. 겨울? 이번 보름부터 이곳의 달의 기운은 거두어질 것이다. 앞으로는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들진 않을 게다. 문 닫으라는 소리네. 다음 보름까지다. 너의 달의 객자는? 겨울에만 볼 수 있다니 아쉽네. 구찬성, 그거 말고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건 없어? 글쎄요. 천문학적 지식은 해박하지 않아서 더는 모르겠네요. 야, 이 하바드 답답아. 네가 그냥 아무거나 가리키면서 저거요. 저것도 1300년 됐어요. 그럼 내가 아니, 저건 500년짜리 별이야. 이러겠니? 아, 진짜? 이러겠지? 그럴까요? 어디 보자. 그 이왕이면 장만호 씨가 좋아하는 이쁘고 반짝반짝하는 걸로 골라볼까요? 됐어. 이미 늦었어. 진짜 하나 더 있습니다. 당신이 1300년 건너와서 보는 별. 구찬성. 내가 찬란한 별이라고 했잖아요. 그래, 너면 됐어. 겨울에만 볼 수 있는 별 따위 필요 없어. 난 너만 보면 되니까.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아닌 척 해보려고. 아이고, 우리 구찬성 아주 번쩍번쩍하네. 응? 아이쿠 눈빛이야, 아이쿠 눈빛이야.
아이고 우리 마늘이 달덩이처럼 아주 환하네. 달덩이? 아 복덩이 하자 복덩이. 많이 착해졌으니까 복덩이 되겠다. 언제는 무슨 돼지국밥이라더니. 언제는 닭칼국수도 괜찮다더니. 너 진짜 닭칼국수 되면 어떡하지? 괜찮아요. 내가 겉절이 돼줄게요. 진짜? 진짜? 진짜지? 응. 진짜 겉절이 돼주기로 했다? 진짜로? 네, 진짜 겉절이 해줄게. 곁에서 영원히 함께.